자,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예예. 강의나 문제 풀이 같은 거 이거는 꼭 잡고 가라고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신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류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법원직을 예를 들어볼게. 이제 법원직 한국사는 우주 최강으로 쉬워. 소방이 제일 쉽고, 소방은 이제 우주가, 소방이 이제 우주 최강으로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은 이제 은하계에서 최고 쉬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유난히 쉬워. 뭐 거의 고등학교 내신 수준도 아니고 중학교 내신 수준이야. 그런데 법원직을 준비하는 애들이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잖아. 그렇지? 법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되게 우수한 자원들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집단적으로 한국사 바보야. 한국사 진짜 그 9급 일행하는 애들이 풀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6분, 8분 만에 96점 만점 받을 건데, 그 정도로 쉬운 시험지인데, 이 법원직 하는 애들이 그걸 50점, 60점 받아와. 근데 수업, 객관적으로 얘네들이 좀 우수한 자원인데, 왜 그러냐? 이제 감옥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법과목, 뭐 민법이나 민소법 같은 이런 법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사도 자기가 처음에는 90월 달에 한국사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잖아. 근데 이제 민법 민소법이 생각보다 이게 또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늘어져.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이 된 거야. 근데 이제 한국사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야매로 하겠지. 짧은 요약 노트 하나 이제 뭐 달달달 외우면 되겠지 하고 이제 야매로 하겠지.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지. 내가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노량진에 유명하다는 뭐 이렇게 뭐 법원직 팀이 있어. 거기에 애들이 이제 한국사 몇백 명이지만 한국사 집단적으로 바보야. 굉장히 계속 그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장 다닌 사람도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악순환. 내가 상담을 해보면 다 그런 악순환이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부업을 하거나 알바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제 보통 구준생들은 일주일에 순공 한 50시간 찍어야 됩니다.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 다음 7준생들은 제가 순공 한 55시간 찍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실제로 직장과 병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알바와 부업과 병행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 시간을 못 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국어, 영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이제 아까 법원직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게 벌어진다는 거지. 나는 한국사는 의외로 정석대로 한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해줘야 돼. 차라리 봐봐. 내가 보통 이야기할 때 3600분짜리 강의를 1.3배속 정도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1800분짜리로 이순환을 하면서 그때 국기출 문제를 같이 풀라고 내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객관적으로 한국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 제가 아무리 쪼개도 일주일에 8시간씩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조금 더 해주면 돼. 뭐 이순환용 개념편 같은 것을 들으면서 곧바로 9급기출문제를 풀면 돼. 그때 9급기출문제를 다 풀지 말고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 이것만 따라가면서 푸시라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정석대로 하는 그 과정은 필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자네처럼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빡빡해. 그럴수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한국사 의외로 시간 많이 안 잡아먹어. 근데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정석대로 해줘야 돼. 답변이 좀 되셨어요? 예, 예. 예예. 그 전에는 이제 오리도는 금연대사까지 들었어요. 예예. 그 전에 들었을 때는 강의 저도 그 학자 시절 역사를 좋아해서 강의 들어보면 아는 내용인데, 예. 막상 문제 풀려고 하거나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그건 환불하시고요. 그 저기 뭐야 그렇게 이제 오리농 강의나 심화이론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또 듣는다. 이건 미친 짓이고. 그 저희들 강의로 따지면 그 31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 같은 걸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처음에 올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올인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기출 문제가 술술술 풀린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사학과 교수야.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안 돼. 그게 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국사 근현대사를 수능으로 했던 애들이야. 서울대 필수 시절에. 그게 아니면 그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부는 이순환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올인원 강의 말고 그보다 좀 더 압축된 강의를 들으면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고대 정치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좀 복습하고 고대 정치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풀릴 리가 없어. 알겠죠? 저는 기출문제 강의 듣지 말라는 주의예요.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시간 대비 효과적이지 않아. 그건 혼자 해결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뭐 문제 푸는 스킬이나 이런 게 문제 접근법이나 이런 게 있다는데요. 모의고사 강의 몇 회만 해설 강의 들어도 충분히 그건 다 캐치하게 돼 있어. 별거 없어.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 사료나 탐구자료 나오면 마지막 두 줄에 미괄식으로 주제 단어가 교과서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빡 박혀 있어. 그거 캐치하면 돼. 그 다음에 탐구자료 없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1, 2, 3, 4번 선택지에서 말장난치는 거야. 근데 그냥 서술 가지고 말장난치는 경우 없어. 중요한 명사 가지고 뒤바꿔주고 말장난쳐.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닌 것이라고 물으면 부정적으로 물으면 탐구자료 볼 필요 없어. 선택지 1, 2, 3, 4번에서 무조건 3대 1 짝짓기가 되게 돼 있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거 내가 뭐 지금 놀랍고 신비한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던 거야. 그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 그러니까 기출 강의 같은 건 들을 필요 없어 솔직히. 이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기출 문제를 강의 들어야 되면 솔직히 말해서 9급 일행은 하면 안 돼. 그런 애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9급 일행같이 이렇게 9급 일행만 해도 이게 족보 있는 직렬이야. 그런 애들은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강의 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론 올인원 강의 한번 들었으니까 그냥 인강으로 1.3배속 정도로 초스피드 개념편 들으면서 9급 기출문제집 그거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안 풀릴 리가 없어. 만약에 좀 버겁다 싶으면 재빨리 노선 수정해. 난이도 4단계로 구별돼 있어. 1010문제인데 이게 난이도 4단계로 구별돼 있어. 동그라미 4개짜리. 소위 난이도 상은 만점 방지용 문제인데 9급에서 전체 통틀어서 10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어차피 그거 다 틀려도 어차피 다 틀리는 거야. 그거 맞으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고 동그라미 3개짜리 난이도 중까지만 맞추면 되는데 난이도 하나 중하만 그게 1010문제 중에서 거의 850문제 정도 돼. 그것만 잡아도 일단 85점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좀 버겁다 싶으면 난이도 하와 중하 동그라미 하나와 동그라미 두 개짜리만 풀면 풀리게끔 돼 있어. 술술 풀리게끔 돼 있어.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고. 아시겠죠? 한국사 문제가 아니라 제 공부 패턴 때문에 질문을 드려서 그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하루 한 과목 하는 건 반대예요. 원래 저는 이제 구준생들한테 그 왜 순환식 공부 있잖아요. 그 뭐 그 사실 이제 행시나 칠준생들이 그 순환식 공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 뭐 7월 달에 경제학 한 과목 조지고 8월 달에 이제 행정학 조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건 수업머리가 상당히 좀 샤프해야 가능한데, 이제 그 저는 이제 9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어는 이제 1년 365일 합격 문자 올 때까지 영어는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국어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4일 5일 해야 되는 과목이지만 한국사는 솔직히 매일 해야 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에 뭐 좀 이틀 또는 3일 그다음 맥시멈 한 4일 뭐 이렇게 하루에 한 3시간씩 이렇게 그 이제 하루에 평균 이제 일주일에 한 9시간이다 10시간이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집중학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수금 저녁에는 한국사를 한다. 그다음 매일 오전에 한 2~3시간은 뭐 영어 공부한다. 그다음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국어를 좀 배치해 갖고 한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7~8월 달에는 이제 행정학을 집중학습하고 그다음 이제 9~10월 달에는 이제 사회를 집중학습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한 과목을 하루에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집중력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하루에 너무 많이 몰아서 듣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나는 하루에 강의를 맥시멈 난 3강까지 한국사를 예를 들어 하루에 3강까지 2강 난 2강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3강까지는 들어도 된다. 근데 애들 보면 이제 하루에 4강, 5강씩 몰아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내가 봤을 때 학습 효과 그렇게 높지 않거든. 가급적이면 이제 하루 한 과목 하는 건 나는 그건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오전에 뭐 예를 들어 2~3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오후 시간하고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 시간은 선택 과목 소방학개론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뭐 요일을 나눠 갖고 이제 한국사하고 뭐 국어를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좀 일주일 스케줄을 좀 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 영어 같은 과목은 평상시에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 한국사 같은 과목이나 그 뭐 소방학개론이나 이런 과목들은 사실 이제 마지막 한 2~3주 동안 좀 몰아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한국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돌리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뭐 3일 동안 돌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보던 그 뭐 메인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본서든 아니면 요약 노트든 간에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브 노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 시대까지가 한 덩어리고 조선 시대가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고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세 번째 덩어리고 조선 시대야 다른 데 비해서 이제 덩어리가 좀 작지만 보통 이제 3.5 대 2.5 그다음에 이제 뭐 3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이걸 한 덩어리씩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이제 뭐 한국사 같은 과목은 하여튼 간에 저도 뭐 앞으로 계속 그런 걸 이제 영상 같은 걸 가이드를 하겠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와는 달리 마지막 한 2~3주 동안 집중적으로 봐주는 게 어쨌든 이게 시험장에서 기억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좀 마지막에 한 2~3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다. 알겠죠?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십시오. 근데 자네는 왜 왔어? 햄버거 때문에? 발령 언제 받아? 연습 중이야?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게 노량진을 잊지 못해서. 자, 뭐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초시생들보다는 재시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재시생들은 지금 이제 또 마음이 좀 불편하죠. 부모님한테도 죄송스럽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좀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빨리 이제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중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지금 7~8월 달에 달리면 올해 말 내년 초에 퍼집니다. 7~8월 달에 좀 쉬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5년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8월 달에 공부를 달리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차라리 단기 알바를 하세요. 영어는 계속 하세요. 영어는 하루 2시간이라도 꼭 하세요. 그런데 저는 뭐 국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삼국 설명이에요. 한국사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한국사를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그래도 70점이라도 나왔으면 7, 8월 달에 쉬어도 상관없어요. 9월 달부터 진짜 마음이 정말 조급하면 광복절 이후에 달리세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추석 지나서 달리세요. 전혀 대세 지장 없습니다. 지금 그냥 7, 8월 달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만약 공부하실 거면. 알겠죠? 지금 7, 8월 달에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한 50시간, 55시간 달리잖아요. 올해 말에 크리스마스 때 퍼집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 게임은 12월, 1월, 2월, 3월 요 넉 달 동안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알겠죠? 제가 여기 초시생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재시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360 이야기 좀 하셨습니까? 네. 예, 예. 이게 뭐 저희들도 사실 그 의도치 않았지만 360이 되게 이제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본격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360은 11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 8월 달하고 9, 10월 달은 이게 워밍업 기간이에요. 워밍업 기간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 과목 모의고사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11월 달부터인데 뭐 그게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일정을 좀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11월 달부터 뭐 내년 3월, 4월, 5월까지 뭐 계속 하셔도 되지만 최소한 한 두 달 정도는 실제로 현장에서 좀 달려볼 만하다.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딱 한 분. 우리 자네. 그 360 모의고사 할 때도 이제 그 영어가 좀 다른 국어나 한국사에 비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론을 많이 전달했어요. 좀 영어 조금만 좀 쉽게 하면 우리가 인기 대폭발일 것 같은데. 끝까지 난이도를 안 낮추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지방직에 이번에 좀 영어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수험생들이 이제 영어가 360에서 조금 단련이 돼서 그게 도움이 좀 됐다 하는 글들이 우리 카페에 좀 꽤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 우리 카페에 보면 우리 고사부 카페에 보면 합격자들이 그 상담해 주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왜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물어볼 때가 좀 없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친한 공시생, 그러니까 공시 합격자들이 뭐 예를 들어 진짜 정말 친한 언니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친한 형이나 또는 뭐 진짜 뭐 친구나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얘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소위 이제 알바 마케팅이나 이런 데 많이 낚인단 말이에요. 학원에 제가 이제 학원에 그 상담하러 가는 순간 넌 1년 버린다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순수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당신들 지금 그 돈 빼먹으려고 지금 다들 이렇게 눈 벌게 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정말 물어볼 데가 없으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전화 상담 같은 걸 하는 이유도 저도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연구실에 쪽팔려가서 전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카페에 보면 합격자들이 이렇게 상담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오늘 설명회가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기회를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